KST! 안녕하세요, 김성택입니다. 세계랭커 김성택이 알려주는 스쿼드버스터즈 캐릭터 순위 탑 34. 메타가 초식 메타로 바뀌었고 캐릭터 체력들이 평균 30%나 늘어서 TTK가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재활을 잘 얻는 친구들, 잘 버티는 수비적인 친구들 순위가 올라갔겠죠? 자, 9월의 순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4위는 엘프리모! 체력은 정말 높은데요. 그 높은 체력이 딱히 해주는 게 없습니다. 아군을 보호하는 체력 높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나 스스로 체력이 높다 이기 때문에 아군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더블 트러블 반지 그랩 맵에서는 쓸만한 엘프리모가 34위에 올랐습니다. 33위는 니타! 도둑이 나오고 간전 너프를 받았죠. 체력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면서 니타의 탱킹 포지션이 애매해졌죠. 공격력이 80%라서 정말 약하죠. 그래도 도플갱어 모드에서는 상대가 도둑이 없다면 중간에 픽해서 곰돌이들을 필드에 남겨둘 수 있는 니타가 33위에 올랐습니다. 32위는 고블린! 그렉과 메이비스의 자원들이 최적화되면서 이제는 고블린을 뽑으면 오히려 상자 비용이 높아지는 애매한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도플갱어 모드에서는 초반에 신이고 더블 트러블에서는 그래도 쓸만한 고블린 32위에 올랐습니다. 31위는 마녀! 영웅 중에서 현재 밸류가 가장 낮은 마녀! 마녀가 있다고 해서 방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해골 소환이 있기 때문에 초반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깡패! 조금만 올라가면 상대가 다 대처를 잘하죠. 생존하기 좋은 캐릭터! 고를 게 없을 때 고르는 마녀가 31위에 올랐습니다. 30위는 마법사! 예전에는 교전에서 더블 스펠이 사기여서 마법사를 꼭 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교전이 아닌 파밍이 메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더블 스펠 용도가 아니라 중간에 뽑을 거 없을 때 대포나 분노 등 유용한 마법으로 주변에 있는 몹을 잡는 용도 정도로 사용되고 있죠. 교전이 길어져서 광역딜을 선호! 마법사가 32위에 올랐습니다. 29위는 다이너마이크!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29위인 거예요. 어느 정도 스쿼드가 갖춰지면 요즘은 교전 시간이 길어져서 다이너마이크 하나 정도 숨겨서 공격하면 괜찮거든요. 특히 최근에 나온 버섯 다이너마이크 스킨을 쓰면 상대방에게 잘 안 보여서 때리기 좋답니다. 메타에 따라 조금씩 쓰이는 다이너가 29위에 올랐습니다. 28위는 아처! 체력이 1200으로 굉장히 약하며 몹들이 많은 맵에서 좋습니다. 특히 합체 한 마리일 때부터 강력해지는데요. 합체 유닛을 또 많이 가서 컨셉덱으로 가면 체력이 너무 약하죠, 스쿼드가요. 아처를 많이 가면 화살비를 많이 쓸 수 있어 개사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레어 등급을 많이 뽑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요. 요즘 메타는 얼법, 비, 팸 같은 레어 등급 모으기가 훨씬 좋습니다. 라바맵 같은 곳에서 합체 한 마리 정도 가거나 닭 해틀링 모드에서 픽하는 아초가 28위에 올랐습니다. 27위는 보! 유닛 잡기에 특화되어 최근 파밍 메타에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는 가끔 쓸만합니다. 특히 몹이 많이 나오는 모드에서, 그리고 그렉 메이비스가 없는 모드에서 보가 완전 꿀인데요. 빠르게 유닛들을 잡아 재활을 얻게 만들어주는 보가 27위에 올랐습니다. 26위는 메딕! 하나 정도 있으면 좋고 전투 치유사, 최근 떡상한 팸, 그리고 그렉, 메이비스 거래상까지 이제는 힐러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떡상하였고 전체적으로 체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힐 계열이 없을 때 하나 정도 픽 해주는 정도입니다. 굳이 합체를 시킬 필요 없는 메딕이 26위에 올랐습니다. 25위는 도둑! 도둑도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근데 도둑을 갈 이유가 잘 없어요. 거래상이 너무 사기라서요. 뽑을 거 없을 때 하나 정도 넣던가 차라리 펜이로 마무리하는 메타가 훨씬 더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도플갱어를 제외하고는 도둑을 잘 안 씁니다. 다만 초식 메타에 굉장히 잘 어울리기에 순위가 나쁘지 않은 도둑이 25위에 올랐습니다. 24위는 레온! 은신을 쓴 상태에서 빨라지는 레온은 1분 타이밍에 쓸만합니다. 다만 쓸만하다이지 엄청나게 좋다라는 느낌은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거래상과 레온 조합으로 사이드를 도는 건 굉장히 좋긴 한데요. 그전 초중반에 딱히 뭔가 슈퍼플레이를 하는 게 없습니다. 절대 은신으로 한번 상대의 공격을 완전 피할 수 있고 후반에 좋은 레온이
24위에 올랐습니다. 23위는 모티스. 완전 개사기에서 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전투 모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밍 모드에서 모티스로 더 단단하게 쓰는 경우도 물론 있고 초반에는 굉장히 좋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로얄킹으로 방어하기, 닥터티로 방어하기가 더 많이 쓰이고 만약 1분 타이밍에 모티스를 픽하게 되면 이미 스쿼드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상대에게 두들겨 맞기 좋죠. 1분부터는 즉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바로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나타나기에 모티스의 티어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초반에 나오거나 주경 몹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좋은 모티스가 23위에 올랐습니다. 22위는 닥터 티. 사실 닥터 티는 1분 타이밍에는 개사기 1티어입니다. 무조건 탑5 안에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위가 22위냐? 사실 그전까지는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초중반 꽃게는 사실상 아무데나 돌아다니기에 제대로 중앙 오브젝트 싸움에 탱킹을 해주기가 쉽지 않고요. 옛날 초반 꽃게 느낌 나는 거죠. 다만 1분 타이밍 꽃게는 무조건 한 개를 뽑으셔야 됩니다. 꽃게 주변에서 전투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초식 메타에서 1분 타이밍에는 개사기가 된 닥터 티가 22위에 올랐습니다. 21위는 아처 퀸. 생각보다 순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메타에 안 좋습니다. 싸우는 메타가 아니고 탱크가 있을 때 보조용으로 하나 정도? 석궁으로 영역 장악을 마지막에 하는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로얄킹 전투 치유사의 그 자리를 뺏겨버린 아처 퀸이 21위에 올랐습니다. 22위는 광부. 성능은 준수합니다. 스턴도 걸어주고요. 스쿼드에 닭과 함께 있을 때 부스터가 많으면 정말 좋아집니다. 다만 닭이 없을 때는 부스터가 고스턴이라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도플갱어에서 땅 안에 들어있을 때 안 죽을 수 있어 상대를 농락하면서 잼을 먹을 수도 있고요. 스턴을 잘 사용하는 것에 따라 카드의 밸류가 엄청 달라집니다. 재밌고 강하다. 광부가 20위에 올랐습니다. 19위는 헤비. 아직도 스쿼드를 지키는 데에는 이만한 캐릭터가 없죠. 단단하고 제자리에서 싸울 때 힐하면서 버텨주고 특히 TDK가 더 늘어난 지금 교전이 길어져서 버텨주는 시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헤비는 잘 버텨줍니다. 다만 순위가 조금 낮은 이유는 거래상 위주로 가서 헤비를 뽑을 시간이 없고 탱크로 몸빵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초식 메타에서도 든든한 굿밥 역할을 하는 헤비가 19위에 올랐습니다. 18위는 쉘리. 쉘 쇼크로 상대를 스턴 걸어버리는 기본 사기 캐릭터. 아직도 초심자들에게는 쉘리를 모아갈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버티기 메타에서는 쉘리보다 다른 것들의 비중이 더 늘어났기에 합체 한 개 정도 제외하고는 순위 높은 친구들을 모으는 것은 어떨까요? 여전히 근본인 쉘리가 18위에 올랐습니다. 17위는 그렉. 초식 메타로 바뀌면서 나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신규 맵들은 나무가 완전 구석에 두 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로 중앙에서 힘싸움 위주보다는 이제는 나무 먹으러 컴백 홈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파밍 루트를 짜는 것이 더 중요해졌죠. 힘이 많이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파밍한 나무에서 나온 하트로 스쿼드 체력을 채우는 밸런스가 적절해진 그렉이 17위에 올랐습니다. 16위는 콜. 폭딜의 대명사 콜. 사실상 블레스톰이 매우 강력하고 체력도 이전보다 많이 버프되어 이제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합체 한 개 정도 넣어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싸울 생각이 있다면요. 지금은 초식 메타이기에 굳이 안 싸우면서 크겠다 하면 콜트를 픽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전이 아예 없을 순 없잖아요. 교전이 길어진 메타에 잘 어울리는 폭딜 콜트가 16위에 올랐습니다. 15위는 바바리안. 근본이죠. 일반 카드 중에 이제는 가장은 아니지만 꽤 좋은 캐릭터. 초심자에게 추천하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파밍함에 있어서도 바바리안만 모아서 몹들 썰고 다니는 것도 괜찮거든요. 엘리트 바바리안으로 변해서 굉장히 빠르게 몹을 잡을 수 있답니다. 여전히 근본 2인 바바리안이 15위에 올랐습니다. 14위는 로얄킹. 야금야금 떡상하더니 이제는 여기까지. 방어의 신 로얄킹 엘리트 바바리안으로 영역 전개를 하며 파밍에 최적화되었죠. 초희기라서 늦게 나오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상자를 2개 정도 먹으면서 엘리트 바바리안을 6마리 초반에 소환하여 몹들을 잡는다든지. 합체 로얄킹은 상자 하나당 5개가 나오니 가까이 있는 상자
상자까지 10마리 소환해서 빠른 영역 전개를 할 수가 있죠. 다시 소환하면 골드가 돼서 돌아온다고. 방어도 좋고 파밍도 잘 되는 로얄킹이 14위에 올랐습니다. 13위는 맵! 민첩성 빠름빠름. 예전에는 기동성 투탑으로 고그라이더와 쌍벽을 이루었지만 요즘에는 약한 체력이 조금 흠이 되고 있죠. 다만 도망가거나 스쿼드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에는 정말 좋고 교전이 없어져서 조금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판매도 좋은 캐릭입니다. 스쿼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면 말이죠. 기동성을 챙기려면 꼭 필요한 맥스가 13위에 올랐습니다. 12위는 페니! 플랜 B의 대명사 페니! 1분이 되면 보물지도에서 나오는 재화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초식 메타에서 사실상 페니 정도면 S급이죠. 교전에서 약하지만 현재 초식 메타이기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재화 펌핑을 하고 싶다면 페니의 보물지도를 많이 골라서 1분 후에 부자가 되어보세요. 페니가 12위에 올랐습니다. 11위는 전투 치유사. 그냥 뽑으세요. 당신의 스쿼드 안녕하십니까? 체력 좋아주세요. 간단해집니다. 상자 먹을 때에도 힐을 해주고 평상시에도 스쿼드 600 체력을 늘려주는 말도 안 되는 힐러. 스쿼드 캐릭터 체력이 평균적으로 30% 늘어났는데 거기서 더 체력을 늘려준다고? 당모드에서도 폭탄 한 방이 닭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는 전투 치유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메타에 정말 좋은 전투 치유사가 11위에 올랐습니다. 10위는 닭! 이번 시즌만큼 닭이 중요할 시기가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메이비스나 그렉이 있는 스쿼드에서는 닭이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재화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나 탱크가 중요한 시즌이라 벌과 탱크를 타려면 기동성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닭, 치킨의 중요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해틀링도 버프를 받아서 생각보다 파밍에도 좋습니다. 메타에 최적화된 닭이 10위에 올랐습니다. 9위는 보그라이더. 이동 속도를 원한다면 보그라이더를 골라주세요. 아직도 1티어 캐릭터 합체 호크라이더 속도가 너프를 먹었지만 아직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시죠? 싸울 때 먼저 맞아서 죽는 것 빼고는 단점이 없는 호크라이더가 위에 올랐습니다. 8위는 제시. 예, 초반에 나오면 무조건 뽑고 영역 자각하면서 몹들을 잡아주는 플레이. 아직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은 메이비스 플레이가 더 좋아져서 순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역 자각 및 몹들 잡아주는 플레이 그리고 파워가 부셔질 때 골드 다시 얻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죠. 팔방미인 제시가 8위에 올랐습니다. 7위는 얼음마법사. 슈퍼 얼음마법도 좋지만 교전이 길어지면서 얼음마법사한테 맞고 있으면 갑자기 스쿼드가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이너마이크야 보면 뒤로 돌아서 바로 잡지만 얼음마법사는 에이 별로 안 세네 하면서 싸우다 보면 갑자기 스쿼드가 터지는 신기한 캐릭터죠. 현재 메타에서 폭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얼음마법사가 7위에 올랐습니다. 6위는 바바리안 킹. 딸깍 슈퍼 분노 I'm the king. 킹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바바리안 킹. 체력도 어마무시하답니다. 합체 바바리안 킹은 무려 12,000이 넘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 현존하는 스쿼드 버스터즈 캐릭터 중 가장 많은 체력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슈퍼 분노라는 마법까지? 와 진짜 개사기. 하지만 도망가면 된다는 거. 초식 메타여서 조금 안 좋아졌지만 정확히는 캐릭은 좋은데 피하면 돼서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한 영향력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딸까? 해야겠지? 슈퍼 분노 바바리안 킹이 6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비! 이번 시즌 정말 말도 안 되게 강력해진 비. 이상하죠? 은은하게 도는 벌이 굉장히 아프답니다. 체력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지나가는 비의 벌에 계속 맞으면 아프고요. 물론 갑자기 AI가 많아져서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람판에 들어가게 되면 비가 굉장히 거슬리게 될 겁니다. 이번 메타로 떡상한 비가 5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팸! 체력 관리는 팸과 함께 닭, 메이비스, 그렉 거래상에다가 팸 각 안 죽는 플레이를 하는 게 메타가 되었는데요. 하하 정말 단단하거든요. 죽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몬스터도 잘 잡고요. 터렛 힐로 영역 장악할 때 꼭 써보세요. 숨겨진 떡상 유닛 합체 팸이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탱! 딜도 세고 탱도 되고 레어 등급이라 중간부터 인권 소리를 듣는 탱! 탱크 유무에 따라 적이 나를 툭툭 치는 판단 요소가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만큼 탱크가 주는 위압감이 엄청나답니다. 초식 메타이기 때문에 애초에 스쿼드 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 약해버리면 잡아먹히니 탱크를 조합해서 나는 어느 정도 강해를 어필할 수가 있겠죠? 필수인 탱크가 3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거래상! 이제는 탱도 되고 힐러도 되고
발방미인 거래상. 예전에는 거래상 선픽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진짜 그냥 거래상 선픽해도 될 정도로 강합니다. 물론 닭이나 바바리안, 메이비스, 그렉이 없을 때지만 말이죠. 보석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죽지도 않아서 너도나도 거래상을 가는데요. 마치 초반 거래상 메타가 왔을 때 전부 거래상 쓰던 그 시절 같네요. 초식 메타 하면 뭐다? 거래상 꼭 써보세요. 대망의 1위는 메이비스. 초식 메타의 끝판왕은 메이비스입니다. 그렉은 나무가 완전 구석에 박혀서 이제는 좀 쓰기 힘들다 그랬죠. 메이비스는 센터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당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6, 4만 먹어도 4성 메이비스라면 재화를 어마어마하게 얻을 수 있어 이분 타이밍에 100골드도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당근 8개짜리, 6개짜리, 8, 6 먹으면 삭히고 6개짜리, 4개짜리, 4개짜리, 6, 4, 4만 잘 돌려도 어마어마하게 재화 폭업이 가능한 메이비스와 함께라면 합체 스쿼드 여러 개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대망의 1위는 메이비스가 차지했습니다. 제가 세계 랭킹 1위를 찍은 비법이 다 들어가 있는 순위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써보면서 느낀 점들이고요. 올 사람 기준 완전 높은 티어라서 본인의 상황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 AI가 많이 껴있으면 적절하게 필요한 스쿼드를 사용하세요. 설명에 써있는 본질을 익히면서 아 얘는 이런 상황에 좋구나 하고 참고하시는 순위표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스쿼드 버스터즈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스쿼드 버스터즈는 김성택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